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간단한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프린트 팜 인벤토리 예죠. 얘를 호출하고 아규먼트로 7과 11을 줬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그죠? 007 cows, 011 chickens처럼 이게 세 자리 숫자를 맞춰서, 그죠? 없는 거는 앞에다 제로를 채워서 그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완성해 보라는 것이 일곱 번째 에피소드, 연습 문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다가 figure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 펑션이 이거잖아요. 이 펑션에다가 cows 받는 cows죠. 치킨즈는 두 번째 치킨, 피그즈는 피그즈. 이렇게 두 개의 펑션을 나눈 거예요. 펑션을 나눠서 똑같이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07, 007 피그즈, 카우즈가 되겠네요. 카우즈.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11이니까 011 치킨즈 나오고, 그다음에 003 피그즈. 이렇게 출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펑션, print 0 pedal, padded with label. 이 펑션입니다. 이것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펑션하고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대로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네임이에요. 리네임인데 뭐냐니까 console log만 따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print pam inventory 해서 뽑아내고 제로 패드라고 하는 펑션을 구성한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상 여기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름을 print 제로 패디드 위디 라벨, 너무 길잖아요, 그죠? 이걸 짧게 제로 패드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console log가 여기, 그러니까 이 펑션 안에 있는 console log죠. 이 펑션 안에 들어가 있을 console log를 밖으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펑션에다 넣어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console log만 밖으로 빼낸 형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세 개의 펑션, print pam inventory라는 펑션 하고 print 제로 패디 더 위드 라벨 펑션, 그리고 제로 패드라는 펑션, 세 가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재에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while 문장을 썼습니다. while 문장을 써서 넣고 있고 console log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렇죠? 치킨 카우 스트링 둘로 나눠서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ole log를 넣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number 라벨로 넣었어요, 그죠? number 라벨 해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는데 아규먼트를 이번에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패드도 console log로 빼냈죠. console log가 여기 없고, 그리고 console log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 똑같죠? 카우, 그다음에 숫자들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